안녕하세요. 올티칭 수강생 여러분, 온라인 플루트 레슨을 맡게 된 김희수라고 합니다. 악기 시작하기 전 궁금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Q&A 시간입니다. 악기 구입부터 악기 구성과 옵션, 관리 방법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악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찾아보시거나 악기사를 방문해서 악기를 보면 추천하는 악기가 달라서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하는지,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어느 악기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용 악기 브랜드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마 야마하일 겁니다. 입문자용 악기라고 타이틀을 걸 만큼 악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요. 브랜드별로 가격 비교하면 삼익 영창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보스턴, 주피터, 암스트롱이 중간 가격대, 그 다음 야마하입니다. 브랜드별로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브랜드 네이밍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악기가 얼만큼 탄탄한 구성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브랜드별로 악기를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렴한 악기 구입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중간 가격대의 악기부터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져 악기의 잔고장도 덜 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야마하부터 시작해서 여러 브랜드의 악기를 쓰는데요. 아이들 본인이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악기를 정말 조심히 다뤄줘도 잔고장이 특히 심한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를 고르실 때 브랜드와 악기 기본 구성 잘 보시고 좋은 악기 구입하시길 바래요.